유튜버이자 아프리카 방송 BJ인 파키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중동 컨셉을 잡고 활동했던 유튜버인데요. 그가 워낙 중동 컨셉을 잘 연기해서인지 처음 보는 시청자들은 진짜 외국인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까지 있었지만 컨셉일 뿐 엄연히 한국 토종인입니다. 중동 남자 컨셉을 하지 않을 때는 잘생긴 본연의 모습이 나와 여성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파키가 파키스탄 대통령 손자 결혼식에 초대받아 축가를 불렀다는데요. 한국 노래로 결혼식장을 찢어놓고 순식간에 스타 대접을 받았던 파키의 에피소드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으로 넓은 인맥을 자랑하던 파키에게는 알리라는 황금 인맥이 있었는데요. 다이아 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알리는 집만 몇백 평일 정도로 금수저이고 한국에서 거주 중인 집도 80평일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파키스탄을 여행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파키에게 알리는 곧 누나 결혼식이 있으니 거기에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는데요. 다이아 수저 집안의 자녀들답게 결혼 상대의 클래스도 달랐습니다. 알리 누나의 결혼 상대는 무려 대통령 손자. 깜짝 놀란 파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그들만의 세상에 얼떨떨했지만 쇼핑할 돈이랑 여유돈만 있으면 숙박이랑 식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통 큰 알리의 제안에 혹한 파키는 그의 제안을 단번에 수락했습니다. 대신 알리는 누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했고 파키는 결혼식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요. 중간에 비행기 연착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파키스탄에 도착한 파키와 알리, 파키스탄 다이아 수저 집안도 한국 제품 좋은 건 아는 걸까요? 집에는 떡하니 해외에서 배송된 삼성 에어드레서가 박스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리의 집에서 편히 쉬며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던 파키. 그날도 알리와 함께 방송을 찍고 있던 파키는 밑에 내려가서 가족들에게 축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밑에서는 여자들이 결혼식 파티에 선보일 공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연습 도중 알리의 누나가 사람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다면서 파키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뜬크의 수락한 파키는 알리의 누나들 앞에서 멋진 노래 솜씨를 선보였습니다. 그가 부른 곡은 김동률의 감사란 곡이었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가 방을 뒤덮자 파키의 노래 실력에 깜짝 놀란 가족들은 활짝 웃으면서 노래를 감상하거나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환호에 박수를 치며 파키의 멋진 노래 솜씨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쯤 되니 우리 구독자님들도 파키의 노래 실력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물론 도입부에서 살짝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롱버전을 봐야 그 감동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테니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중간에 MR에 문제가 생겼는지 음악이 끊겼지만 파키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태도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 노래였지만 먼 한국에서 온 유튜버 파키가 전한 축하의 감정은 결혼식 하객들과 신랑 신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는데요.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이 파키에게 다가와 너무 멋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진짜 잘 불러주세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전까지는 파키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들조차 노래를 부르니 희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주목했는데요. 파키는 순식간에 결혼식장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본체만체 하던 사람들조차 말을 걸어왔죠. 특히 아이들에게 호응이 좋았는지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피리부는 사나이를 쫓듯 따라다니며 파키를 쳐다보는 귀여운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축가를 부른 청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더더욱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인에게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나 한국 유튜브에 나오고 싶은 마음에 괜히 카메라를 보며 화장하거나 자기가 아는 K-POP 가수 이름을 말하며 호감을 사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파키는 결혼식에서 어울린 사람들과 함께 댄스 타임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Thank you.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고 싶어 하는가.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엑소. 너무 좋아요, BTS. 너무 좋아요. 방탄소년단. 너무 좋아요. 알아요, 축구. 특히 재미있는 점은 파키스탄인들이 파키를 실제 나이보다 좀 더 어리게 봤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도중 한 파키스탄인이 갑자기 파키 일행을 두고 한국에서는 너희들 같은 애들도 술 마시는 게 합법이냐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각각 30살, 29살이라는 대답을 듣자 파키스탄인은 조금 놀란 듯이 어려 보여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에는 앳되어 보여 너희 나라에서는 그 정도 나이에도 술 마시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편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더욱 어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가 좋은 편이며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파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동안 취급을 받는 이유죠. 이렇게 파키는 파키스탄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유로운 여행을 즐긴 다음 한국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키스탄 대통령 손자의 결혼식을 찢어놓고 식장의 스타가 된 한국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언제나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슈 이슈였습니다.